둘 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둘 사이 간의 이 라이벌 구도가 한동안 인생을 통틀어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6전 4승 2패 도승현, 6전 5승 1패 이경민, 두 선수의 리치 차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신장면에서 10cm가 차이 납니다. 신장 165cm, 체중 60kg, 6전 4승 2패 대한민국 팀 정동환 소속 도승현! 우슈 청소년 국가대표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블루의 도승현입니다. 이마슨 레드코너 신장 175cm, 체중 60kg, 6.5승 1패 대한민국 강호진 소속 이경민! AFC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레드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경민은 킥복싱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이경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킥복싱 룰 3분 3라운드로 펼쳐지고요. 양 선수가 뭔가 굉장히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역시 프로 마인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액된 얼굴이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경기에 돌입했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자, 오늘 엔젤스 히어로스 다섯 번째 대회 첫 번째 경기 그 포문을 여는 도승현과 이경민의 맞대결 출발합니다. 자,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이죠. 자, 앞선 싸움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난타전. 서로 뒷손을 이렇게 노리면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견세 이어가고요. 스피닝 블로우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앞선 싸움. 서로 킥을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뒷손으로 또 지금 안에 말하기 무섭게 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라이트 킥 한번 들어갑니다. 이경민. 자, 복부 공격 한번 노려봤던 도승현 그리고 곧바로 니킥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오우, 라이트. 자, 한번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왼손을 던져줬던 도승현. 케이지 첫 번째 경기부터 달궈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프런트 킥 도승현. 아, 왼손 한번 들어갈 뻔했는데 니킥 이경민. 아무래도 두 선수의 신장이 10cm가 차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치의 차이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거리도 잘 잡고 붙었을 때 니킥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라이트. 자, 무에타이 수비를 보여줬던 이경민이었습니다. 킥도 거리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니킥 굉장히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찰싹찰싹 소리가 나고 있는 킥 공격들입니다. 아,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젊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지만 위에서 있는 더 모습. 아, 라이트 도승현. 네, 진정한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네. 자, 레프트 한번 넣어보려 했던 도승현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채무배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보다가 말을 잃은 것 같아요. 집중하시고. 네. 둘 다 이 킥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선수들이라 오랫동안 균형을 맞춰가지고 경기가 흥미진진합니다. 네, 달궈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약 50초. 앞선 싸움 이어가면서 자, 라이트 킥. 이경민 선수의 이런 킥 공격들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킥 공격 그리고 라이트까지. 바깥쪽 레그 킥 한번 시도해봤던 도승현 곧바로 로우 킥으로 응답합니다. 저 니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잘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경민 선수가. 자, 도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리치를 깨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프런트 킥. 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경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 응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 자, 레프트 한번 시도해봤던 도승현.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달궈지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최무배 해설위원은 좀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 라이벌 구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쉽게 균형이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자기 특기들을 이렇게 잘 꺼내려고 계속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 손혜석 해설위원이 만약에 15이었다면은 이 이경민 선수, 도승현 선수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벌써 지금 눈빛에서 그리고 움직임, 펀치, 킥이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닝 때는 정말 앳된 선수들의 얼굴이 보였는데 선수들이 맞습니다. 경기 링벨이 딱 울리자마자 곧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달려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 케이지 위에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이 모두 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손혜석 해설위원과 최무배 해설위원도 나이가 상관없이 전사가 됐었잖아요. 네, 전사가 되려다 또 전사를 했습니다. 자, 긴장된 가운데 1라운드가 마무리됐거든요. 2라운드에 더 열띤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1라운드가 이렇게 종료됐고 이제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출발! 도승현 선수는 얼굴이 벌써 출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두 번 킥 공격을 한번 두 번 섞어봤습니다. 이경민 앞서 1라운드 때 본인이 킥 공격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다는 모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니킥과 킥을 굉장히 잘 차면서 거리를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자, 인사이드 레그 킥 한번 찰싹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킥 페인트 이후에 레프트 달려들어봤던 이경민이었습니다. 도승현 선수의 몸과 얼굴이 지금 벌써 빨개졌습니다. 네.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니킥 시도. 이경민. 이경민 선수가 거리를 굉장히 잘 잡고 순간적으로 붙으면서 니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한번 들어갑니다. 아, 저렇게 멈추기 전까지 니킥을 또 한 방씩 먹여준다는 게 굉장히 지금 좋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킥 공격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리를 깨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붙으면 이경민 선수가 클린치를 빵 클린치를 하면서 니킥을 날려주니까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하이킥. 하이킥. 이경민 곧바로 라이트까지 보여줍니다. 자, 바디킥.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이경민 선수가 본인의 플랜으로 점점 본인 그런 그 지역으로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손이 한번 걸렸고요. 도승현. 자, 인사이드 레프킥 그리고 헤드킥까지. 아, 저 킥이 굉장히 빠르고 날카롭네요. 네. 자, 펀치 교차 이후에 니킥 이경민. 저렇게 붙었을 때 빵크란 지후에 니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하이킥 시도. 하지만 가드에 걸렸고요. 확실히 이경민 선수가 계속 움직임을 주면서 도승현 선수의 거리를 안 주고 있어요. 네. 붙었을 땐 니킥, 떨어졌을 땐 킥.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펀치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니킥 시도. 점점 도승현 선수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긴 리치를 깨지 못하고 있는 도승현 인사이드. 자, 바디킥이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바디. 자, 오른손 이경민. 도승현 선수도 그래도 대단한 게 맞으면서도 계속 같이 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디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는 도승현입니다만 데미지가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자, 남은 시간 10초. 자, 렉킥 미들킥이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탠스를 바꿔서 2라운드 마지막을 장식해봤던 도승현 선수였습니다. 이 도승현 선수가 긴 리치를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승현 선수는 계속 전진을 하고 싶어 해서 펀치를 더 주고 싶은데 붙었을 때 빵 클란치 이후 니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와서 부담이 많이 심할 겁니다. 그렇네요. 자, 좀 얼굴도 많이 부어 올랐고 네, 출혈도 좀 있네요. 네, 바디 쪽을 보면 좀
많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보입니다. 도승현 선수가요. 예, 핸디캡을 갖다 이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네.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신력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네. 예. 이렇게 신장이 좀 작은 선수는 어떤 식으로 신장이 긴 사람을 거리를 깰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킥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손을 좀 보게 되고요. 아, 킥거리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이 상대 선수가 너무 잘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선수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응원하는 마음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룡년생 동갑내기의 맞대결, 우슈와 무에타이 타격의 맞대결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아, 서로 눈빛을 또 주고받으면서 웃었어요. 네.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합을 킥 한번 시도해봤던 유경민 선수였습니다만 자오! 자, 아파트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딜킥. 자, 지금 강력한 킥 공격이 한번 들어갔어요. 곧바로 이제 먹이를 찾은 이경민입니다. 이경민 선수가 그래도 급하지 않게 또 잘 보고 합니다. 자, 어떻게든 반격하고 있는 도승현. 아, 이경민의 강력한 킥 공격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본인의 주특기 오른발 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경민. 자, 프란스 킥 레프트 그리고 니키까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여러 가지 그 타격을 많이 입는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6전 5승 1패의 이경민, 6전 4승 2패의 도승현. 정말 두 선수가 비슷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 이경민 선수의 오른발 킥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자, 바디 들어갑니다. 킥도 좋지만 저 펀치도 굉장히 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묵직한 펀치, 묵직한 바디킥 모두 보여줬던 이경민. 먼 거리, 짧은 거리 모두 다 이 대책이 다 잘 서 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한번 카운터 어택을 시도해봤던 도승현 선수였습니다. 저 킥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자, 계속해서 전진 스텝 이경민 한번 빠져봅니다. 자, 레그킥과 함께 왼손을 던져봤던 도승현. 아우! 하이킥. 하이킥 한번 들어갔고요. 자,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도 터집니다. 남은 시간 1분. 자, 체력이 좀 많이 빠진 듯한 도승현. 라이트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도승현 선수 맞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네. 투지가 굉장합니다. 자, 레프트 던지면서 들어가보는 도승현. 하지만 이경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겠다는 정신력이 아주 네. 돋보입니다. 오, 하이킥! 하지만 가드 위쪽, 그리고 왼쪽 발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오른발 하이킥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 한번 발생했어요. 남은 시간 약 20초. 다시 한번 하이킥 시도, 이경민. 바디킥,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하이킥, 그리고 왼손, 오른손. 니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데미지가 있습니다, 도승현. 마지막 3라운드.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만 15살. 두 선수가 이 3분 3라운드를 모두 채웠습니다. 최무배 해설위원은 이 경기 좀 어떻게 예측하시겠습니까? 이긴 선수,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잘 짜가지고 잘 운영을 했고요. 도승현, 자, 이 장면. 예. 네. 이 오른발 킥이 정말 본인의 주특기라고 얘기했던 이경민 선수였는데 그 모습을 오는 경기에서도 네.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는 킥이었고요. 그리고 네. 하단을 이제 페이크를 주면서 차주면서 상단으로 올리는 굉장한 하이킥이 날카로운 하이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룡년생이긴 하지만 육전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레벨 체인지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8대 30 김홍기 공식 판정 결과 27대 30 백종원 28대 30 3대 0으로 만장일치 레드 코너 이경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 이경민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오늘 경기 판정 승리를 가져가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승리는 했지만 네. 조승현 선수도 앞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화끈한 경기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달궈졌어요. 네. 와 정말 공군 연생이라는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 역시 이경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KGO에서는 모두 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여자친구도 있답니다. 아, 모든 걸 갖춘 남자네요. 모든 걸 갖췄습니다. 네. 싸움도 잘해, 여자친구도 있어. 부족한 게 뭘까요? 뭐 길에서 싸우진 않는다고 뭐 확실하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이경민 선수의 승리 인터뷰 만나보시죠. 보이셨습니다. 우리 상대 선수 한 10cm 정도가 신장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요. 니키 군형으로 가볍게 승리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를 처음으로 데뷔전을 해서 우승한 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주신 체육관 관장님과 형들, 사모님, 그다음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그다음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감사 인사 드렸고요. 오늘 함께 오신 팬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 선수였던 우리 도승현 선수가 우리 이경민 선수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전적이 오늘 경기로만 11전이고요. 우리 이경민 선수가 그중 9번의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들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뒷손 뒷발 먼저 쓸 걸 알고 제가 먼저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커트를 시켜서 킥으로 다리 긴 걸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노련하게 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오늘 목표가 어딘지 우리 이경민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을 크게 키워서 더 큰 무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첫 경기를 아주 멋지게 승리한 이경민 선수였습니다. 아, 이경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는 정말 소년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수줍은 듯한 목소리와 굉장히 전사의 이 모습과는 또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